특히 이제 갱년기 증상 중에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울감이나 아니면 좀 더 진행하면 이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또 우울증 환자의 장 속에는 일반인의 장내 환경에 비해 신경 억제 물질을 이제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유해균들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많이 서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정신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이 장 건강이 무너진다. 그러면 기분도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면 건강하지 않고 결국에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딩동댕. 네, 네 맞습니다. 자, 이 장 건강이 악화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장 속의 세균 비율이 깨지면서 시작되거든요. 네. 자, 우리 보통 사람의 장 속엔 유익균이 약 85%. 사실은 요 내용은 중간균까지 합쳐진 겁니다. 네. 85%고 그리고 유해균이 약 15% 선. 요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된다. 그러면 유해균이 장 점막에 침투해서 각종 염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일컬어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입니다. 요즘 이 크론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왜냐하면 최근 10년 사이에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모두 각각 1.7배에서 약 2배까지 증가했을 정도로 급격하게 그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둘 다 이게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궤양성 대장염은 항문 바로 위에 있는 직장에서부터 쭉 이제 처음 시작하는 대장으로 이게 위에로 이렇게 진행하는 염증이 이렇게 퍼지는 병이고요. 주요 증상으로는 뭐 혈변, 설사, 복통, 뭐 체중 감소, 탈수, 그리고 이제 뭐 배변 변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크론병은 여러 군데 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입에도 생길 수 있고 항문도 생길 수 있고 대장에도 생기고 소장에도 생기기 때문에 복통, 체중 감소, 그리고 뭐 치루, 치액, 예, 치열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아, 어떻게 해? 시경 이제 환자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궤양성 대장염 사진이고 오른쪽이 이제 크론병 사진인데 궤양성 대장염은 이제 점막이라는 표면에서부터 이제 허는 병이기 때문에 표면이 많아 헐어 보이고요. 크론병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제 이렇게 치면이 깊숙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다발성 궤양처럼 이렇게 고랑처럼 많이 확확 파여 있거든요. 네. 자, 어쨌든 이 두 질병 모두 장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서 굉장히 난치병입니다. 잘 낫지가 않는 거죠. 증세가 심할 경우에는 아예 절제 수술까지 요한다는 점. 그리고 둘 다 대장암 발병률을 현저히 높여진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